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3월 2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활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저희보다 먼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보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 이어받으며 자연스럽게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무엇보다시 미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고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전략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1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인 쪽에서 12거래일 만에 매수로 포지션을 찌면서 지수 상승을 단단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에 오늘 건설주와 은행주 주가, 이어서 증권주 주가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5%의 오름세 보이며 2008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12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역시 동반 매수세 보이며 지수 상승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속에 550선 위에서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6%의 오름세 보이며 554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쪽에서 100억 원이 넘는 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과 유럽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사흘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롱스탑 물량과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저점을 낮춰 1110원 80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주말을 앞둔 수출업체의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의 오름세 보이며 1113원 70전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의 오름폭 보이며 152만 8천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가 강 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현재 30만 7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강 보합권, 기아차가 약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약세입니다. 오늘 29,1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역시 하락 흐름, 신한지주가 2%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4,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이 강 보합권, 현대중공업이 1%대의 조정폭 받으며 21만 1,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53,9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강 보합권, 반면 CJ오쇼핑은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28,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동서 역시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4%대의 오름폭 보이며 24,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현재 1.64%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192,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과 시젠이 강 보합권, SFA 역시 강 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6,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3%대의 강세 보이며 25,5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GS건설이 2%대의 오름폭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대우건설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9,13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대우증권이 2%대의 강세 보이며 11,6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1%대의 오름폭 보이며 54,200원의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하나투자증권 역시 강보합권, HMC투자증권 역시 1%대의 오름폭 보이며 13,150원의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은행주 주가가 정부의 이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대의 오름폭 보이며 4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역시 2%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환은행이 2%대의 상승폭 보이며 7,530원에, 우리금융 역시 2%대의 상승세 이어지며 12,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방산주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사격 대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방산주의 대장주인 스펠코 주가가 6%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3,665원에 거래 중입니다. 빅텍이 5%대의 강세 보이며 2,0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퍼스텍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2,2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원 선언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이전자가 3%대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4,78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솔고바이오가 3%대의 강세 흐름, 안랩 역시 1.13%의 오름세 보이며 71,500원의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니캠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캠 주가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주당 30원씩 오르며 512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한시 구간 시장 물론 플러스권에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증 충풍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담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외국인의 업종과 수급 중심으로 시장 분석해 주시죠. 예,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역시 뭐 전기전자 쪽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지금 900억대, 외인 기관 모두 한 900억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지금 전기전자 쪽, 즉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 매수, 업종별로의 그런 매수를 좀 살펴보면 거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거의 모든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을 그 다음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롱 인더라든가 LG화학도 장 초반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타이어 관련 쪽 한국 타이어 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유통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쪽을 가장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든가 음식료, 뭐 섬유목조, 유통, 뭐 금융 섹터를 가장 많이 사고 있네요. 기관 같은 경우 금융을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해서 약간 이제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0.3% 정도 상승 구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모두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쪽은 외인 기관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일단 오늘 뭐 전기전자 쪽의 흐름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150만 원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153만 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2분기 때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실제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에 또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품주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 일전에도 이제 조종식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접근 그러한 비중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향후에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 부분에 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춘다면 IT 쪽은 여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이고요. 이제 건설 쪽. 뭐 금융, 유통, 음식료,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건설 쪽도 뭐 계속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리는 섹터였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자면 4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금융 섹터도 같이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4월 달에서 어제 이제 그런 정부 정책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4월 달부터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들이 하나하나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정책 관련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이나 음식료 섹터도 뭐 최근에 계속 좀 강한 흐름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계속 50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 흐름이 계속 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성장성, 이제 무엇보다 또 실적 부분도 당연히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더 강세를 부각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을 꼭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서 삼성전자 150만원 다시 돌파가 됐고, 이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100만원 넘어설 때 흐름과 140만원 또 넘어설 때 흐름, 지금 현재는 또 150만원 넘어서는 160만원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시장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건설주 중에서, 그리고 금융에서는 오늘 하나금융주,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한 반등을 최근에 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유통에서, 그리고 바이오 쪽, 헬스케어 주기세포 쪽에서 이제 차바이오엔이 다시 50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오늘 특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 현재 지금 이번 주에 뭐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한 주의 마무리, 또 한 달, 월말, 분기 말을 아주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4월 달이 시장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외인들의 이 매수가 또 전환 유입이 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의 대북 리스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러한 부분들은 다 시장은 그러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다 안고 이겨내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비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 50대 50 정도를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비중으로 보면 좀 50대 50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뭐 중소형주 지금 코스닥도 지금 550포인트가 이미 일전에도 설명드렸죠. 넘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상당히 코스피 쪽에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00포인트 넘어섰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 쪽은 숨고르기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음 주는 조금은 또 우리가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약간은 좀 반대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속도 조절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지금 이번 주,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코스닥 쪽의 시총의 상위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코스닥 쪽의 시총의 상위주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를테면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아주 양호한 뭐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시총의 상위주들을 좀 오늘 장에서 마무리 전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뭐 말씀드린 뭐 IT 쪽과 그리고 건설 쪽, 그리고 유통, 음식료 이러한 섹터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미 그러한 종목들을 보유를 했다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뭐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약간 코스피 쪽은 좀 숨고르기,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시총의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쪽에 다시 한 번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월말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부 모멘텀을 이어받고 있는 건설주, 금융주 흐름이 좋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반반씩 비중 갖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지점이 추천하는 종목 전수받는 시작이죠. 스타트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 양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형우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네. 지금 거의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넥센타이어 지금 수급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투신권까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미 쪽에 판매 증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큰 상승보다는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목표 주가는 17,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14,200원,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넥센타이어 현재가 움직임이 14,95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동사는 사파이어인 곳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사파이어라고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성이 뛰어남으로 다양한 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은 되지만 그 LED TV나 아니면 조명 시장이 전방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메라 커버 렌즈 쪽에 새로운 수요가 더해져서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인 만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격적인 캐파를 증설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부터는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 호조와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가 마무리되면서 2분기 실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좋다. 오늘 추천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3%로 대폭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경안 편성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 대대적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 규모는 세액 감경 추경액과 경기 부양력을 고려하면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3월 마지막 거래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36% 상승했으며 S&P 500 지수는 6.34포인트 올랐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분기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각각 3.5%와 3.2%로 특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예상한 1.5%에서 대폭 상향됐습니다. OECD는 유럽 경제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1위국 독일은 2분기에 2.6%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2위 경제국 프랑스는 0.5%에 그치고 3위국 이탈리아도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는 우리 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추가 경제 예상 편성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우리 시장의 건설주와 금융주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능하다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인데요. 뉴스에서 지금 정리해 주셨지만 10조 말씀하셨는데 지금 12조 원 플러스 알파, 최대한 15조에서 20조 원까지도 시장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그 세입 감소분 6조 원이나 세수입 7.7조 원의 차질 생길 것 고려하면 최소
한 13조 원 이상 정책 패키지가 준비되어야만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앞으로 뭐 당분간은 그 신정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고 또 이번 추가적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서요. 계획 구체화될수록 좀 시장 심리 개선에는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우리보다 먼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보냈는데요. 지표는 부진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코스피 4월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머징 뭐 특히 아시아 증시는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만 해도 한국에서 뭐 일주일간 한 10억 달러 정도 유출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대만 뭐 2억 달러 가량,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기록하면서 증시 역시 부진했습니다. 다만 뭐 4월 이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키프로스 등 좀 유로존 사태 안정되면서 유로 와 반등과 함께 따로 발라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뭐 향후 국내 같은 경우 전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 기대도 좀 반영이 되면서 국내 환율 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 시장 역시 저점 형성 후 V자형 반등 또 회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 분위기는 지금까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어느 정도까지 상당 밴드 열어놓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업종별로도 어떤 업종 유망한지도 정리해 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050선까지 목표치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그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가졌고요. 다만 좀 2050선 이후에는 레버카운트나 주식형 펀드 모두 두꺼운 매물벽이 존재한다는 것이 좀 한계 부분이긴 하지만 또 1, 4분기 이익이 좀 호조로 발표된다면 더 어떤 상향 가능성 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뭐 투자 포인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몇 주간 있었던 외국인 수급 악재로 인한 단기 낙폭 과대주, 또 향후 그 신정부 수혜주, 그리고 1,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향 기대주 이렇게 보신다면 대형주 위주로 또 신정부 수혜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나 미디어주, 그리고 1,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향 기대주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임포트 투자 전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미국발 훈풍에다 또 정부의 추경 편성까지 여기 수급까지 긍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좀 네. 우려감이 완화되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함에 따라서 그 훈풍이 국내 양시장 모두 이제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보다 좀 상승폭을 국내 증시가 더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요. 현재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구제금융 합의로 인해서 이제 은행권 업무 재개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려감대로 뭐 뱅크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고 지금 키프로스 저기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근무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근무기를 했던 것처럼 키프로스 국민들도 지금 근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전에 있었던 뭐 그리스 사태와 좀 대조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불만을 품고 이제 시위로 일관하는 그런 사태가 많았으나 네. 키프로스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협조적이고 지금 사태가 많이 우려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 이제 완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아무래도 이탈리아 연정 구성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는 조금 지금까지 계속 표출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뭐 한 달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표출되는 우려감인데 계속돼서 표출감이 우려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뭐 코스피 지수가 0.82%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11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기관의 펀드 환매, 투신권의 펀드 환매 매물을 이겨내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외국인 선물이 아무래도 다음 주나 향 4월 달부터의 장세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 초부터 외국인이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한 날이 많았습니다. 뭐 하루는 뭐 1조 가까이 매도한 날이 많았는데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지수 하락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 주부터 뭐 6천억, 6천억, 뭐 1,700억, 1,300억 이렇게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뭐 코스피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듯 이제 외국인이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점은 이제 역시나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이 여부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로는 막 58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근거로 아무래도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성공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주들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갤럭시 S4가 성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뭐 이겨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주체의 변환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이제 상승시킨 주체를 살펴보면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면은 코스닥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14억 그리고 기관이 116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견조하게 지금 0.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체력이 그만큼 강해졌고 외국인에 의한 코스닥 지수 상승 그리고 갤럭시 S4의 성공 기대감 이 세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코스닥 지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6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본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비중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 관심을 두는 게 바람직한지, 그럼 좀 전반적인 전략까지도 말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예. 그 대형주보다는 지금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차군도 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뭐 지금 모멘텀에 따라서 뭐 네. 건설이나 은행 뭐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주도 업종이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1% 이상도 강세를 띄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 예. 같은 경우는 뭐 150만 원 선이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뭐 153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 갤럭시 S4 공개 후에 실망 매물이 출현한 데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뱅가드 펀드 뭐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이슈로 지금 매물이 많이 출회되었지만 네.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정말 160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올해 한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S4 성공 기대감에 따른 것인데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미국이나 유럽 글로벌적으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는 삼성전자가 160만 원 이상에서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장세 주도 업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점 좀 유념해서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실적입니까? 아니면 수급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과 수급을 예.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급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마진으로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네. 수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실적을 살펴보면서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실적에 대해서 그 종목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네. 밸류에이션 측정을 마친 다음에 개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곧 있으면 1분기 어닝 시즌도 도래할 텐데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 미리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예. 갤럭시 S4가 이제 4월 출시, 뭐 5월 출시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휴대폰 부품주들이 1분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기대감이 연말까지 표출되면서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네. 그 갤럭시 S4 공개 후에 지금 뭐 차익 매물이 쏟아졌지만 뭐 1, 2분기 실적을 다시 살펴본다면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들로 한해서 다시 한번 이제 레이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 개선될 업종은 뭐 IT 부품주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좀 이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네.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TFT LCD 그리고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거래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투자 포인트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만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투자 재개 기대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2012년에 아몰레드 투자가 미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해를 넘기면서 올해에는 아몰레드 투자가 이제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간에 최근에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OLED TV 시장에서 LG가 삼성을 제쳤다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금 삼성의 신기를 굉장히 건드리는 시장의 평가라고 판단.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아몰레드 투자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규 사업의 진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도광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네. 도광판이라고 하면 이제 백라이트 유닛, 블루의 휘도와 그리고 균일한 조명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부품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동사는 이제 제일모직으로부터 이제 도광판 사업을 양수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도광판 부분에서 신규 매출 3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면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HB 테크놀로지의 잠깐 작년 실적을 보시면 네. 2012년 전체 매출액이 지금 33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진출한 사업 부분 도광판 사업 부분에서 올해 300억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올해 어느 정도 HB 테크놀로지가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턴 어라운드입니다. 작년에 실적을 체크해 보면 이제 매출액이 33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1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단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자회사 이제 유비프리 시전에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것인데 올해에는 유비프리 시전 관련 손실이 아무래도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지금 2012년 이제 4분기 실적은 잠깐 보시면 순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113억을 기록했습니다. 유비프리 시전 관련 손실을 2012년 4분기에 대규모로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2012년보다는 처리 비용 그러니까 손실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가이던스 예상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매출액이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원 그리고 네. 순이익이 손실 처리를 감행했다고 하더라도 8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2년 대비 뭐 매출액 부분에서는 거의 3배 네.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00억에서 플러스 80억으로 대규모 큰 턴 어라운드를 하는 기업 으로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HB 테크놀로지 잠깐 차트를 살펴보면 1,000원 초반대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급상승을 하면서 1,400원대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3, 40% 정도 상승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관련 아몰레드 장비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뭐 AP 시스템이나 뭐 테라세미콘 이런 비아트론 이런 아몰레드 관련 장비주들이 이만큼 뭐 3, 40% 정도 다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실적 턴 어라운드 그리고 도광판 사업 진출 그리고 뭐 오보텍의 퇴출 관련해서 지금 오보텍이 기술 유출 사건으로 퇴출이 됐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HB 테크놀로지가 나머지 오보텍이 납품에 삼성에 납품했던 장비를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몰레드 장비주보다 한 단계 더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1460원의 거래 중에 있는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가는 1380원으로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13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 가격대 좀 매물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이 가격대는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실적이 예. 가셔야 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매물은 다 뚫고 다시 한번 2,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HB 테크놀로지 제가 목표가를 1,7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예. BW가 600만 주 가량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행이 좀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오버행을 이기고 추가 상승하기에는 2,000원까지에는 단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 목표가를 1,700원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가가 아니라 현재가보다 좀 내려온 138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정동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 비중이 60%입니다. 현재 담겨있는 종목은 6개 종목이 담겨있는데요. RF텍이 5%, 성도 ENG, 트레이스, 파워로직스, 코렌이 5%, 청나롱도 5%, 자화전자가 10%에 담겨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인데요. 성도 ENG가 40%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워로직스가 36%, RF텍이 35%, 자화전자가 25%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죠. 코렌이 7.5%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청담 러닝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담 러닝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포트폴리오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며칠 예. 동안 좀 조정, 하락을 거쳤던 성도 ENG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죠. 40% 이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네. 2,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도 ENG가 4,000원 초반대부터 지금 강하게 7,000원 중반대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뭐 1, 2차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실적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7,000원은 아직까지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지금 차익 매물에 의해서 하락하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목표가인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11,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11,000원이 되면 수익률이 뭐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2차 목표가를 9,000원 정도로만 잡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가가 7,230원, 목표가는 9,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가에서도 신규 접근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지금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예.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지금 뭐 시장가로 아니면 현재가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 ENG를 뭐 지금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7,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6,000원 후반대에서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7,000원이 넘는 가격 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어떻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RF 때 저희가 AS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 상대 포트에 오랜 기간 담겨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 일주일과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RF텍은 제가 이 방송을 예.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작년 네. 10월달인가 이렇게 10,000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20,000원까지 터치하면서 뭐 1차에 뭐 사셨던 분들은 뭐 100%가 넘는 뭐 수익을 받다가 지금 많은 하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지금 뭐 단기에 뭐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겪는 구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4 차익 매물에 의한 하락 그리고 무선 충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지금 단기간에 뭐 16,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지만 실적 모멘텀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RF텍 같은 경우는 올해 연결 기준 실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PER이 6배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RF텍은 뭐 실적이 가시화되는 2분기, 3분기 시점에는 다시 20,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 보유하신 분들도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파워로직스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그래도 지난주와 달리 좀 수익률 더 상승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지난번에 뭐 앵커님께서 파워로직스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뭐 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갤럭시 S4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단기간에 너무 네. 큰 급락을 보이기 때문에 동반 급락한 것이지 파워로직스 개별 모멘텀이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6,000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도 목표가까지는 지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이 청담 러닝인데요. 이 종목, 지난주 설명하셨었는데,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청담 러닝이 만약에 예.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뭐 휴대폰 부품주나 아니면 네. 자동차 부품주라면은 기존의 현재가에서도 매수해도 이제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무래도 주도 업종이 아닙니다. 주도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장이 하락할 시에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편입가를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춰서 잡는 게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담 러닝은 지속적으로 뭐 매수가를 높이지 않고 지금 편입가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편입 실패로 보고 포트에는 추가적으로 저기 편입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 뭐 향후 뭐 실적 기대감은 좋지만 아직 매수가는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화전자인데요. 이 종목도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수익률도 25% 이상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AS 부탁드립니다. 자화전자는 제가 1차 이제 편입을 실패했던 종목입니다. 1차 네. 편입을 18,000원대에서 편입을 시도했다가 18,000원이 오지 않아서 다시 2차 편입을 뭐 20,000원에 한 상태인데 다행히 편입이 된 후에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는 뭐 카메라 뭐 AF의 이제 생산 기업인 엔코더 방식 이제 생산 기업인데 올해 실적이 가시화된다. 뭐 지금 시장에 알려지면서 20,000원대부터 25,000원까지 지금 급등한 패턴인데 지금 잠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 1, 2,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된다면
자아전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적정 PER을 매겼을 때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제가 2차 목표가를 2만 6천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표가 자체를 너무 높게 잡다 보면은 네. 안 올 시에는 이제 손실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자아전자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일단 2만 6천 원으로 잡고 2만 6천 원을 수급과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파르게 뚫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화전자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 비중은 60%입니다. 총 7개 종목이 담겨 있죠. RF텍과 성도, ENG,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파워로직스와 트레이스, 코렌이 5%, 자화전자가 10%입니다. 네,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자화전자 2만 6천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렌도 그대로 보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HB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1380원,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 1300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